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틀 뒤 수능이잖아요. 수능인데 수능은 몇십만 명볼수 있어. 한 수능 이번에 응시원이 한 그래서 수십만 명이 보잖아. 근데 여러분은 이미 그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. 우리는 이미 그 뭐냐 수십억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. 응? 누구나 다 살면서 한 번씩은 1등을 해본 사람들이에요. 정자였을 때 1등을 해봤잖아. 응?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, 누구보다 빠르게, 누구보다 강하게, 응? 뭐냐. 들이대가지고, 그래서 생명이 된 거잖아요, 우리는. 이미, 그 세상 최고의 경쟁률을 우리는 뚫은 사람들이에요. 아니, 수능 그 몇십만 명하고 그 경쟁하는 거. 그거는 그 수십만 대 1도 아니잖아. 뭐냐. 그렇게 한 2, 뭐, 140, 150 그런 정도의 경쟁률까지는 있을지 몰라도, 여러분은 이미 지금 세상을 살아온 것만으로 수많은 경쟁을 뚫고 온 사람들이에요.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이런 입시 경쟁, 취업 경쟁 이게 너무 과열돼서 그렇지. 수능 끝나봐.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학까지. 대학 가서 또 취업 경쟁해. 그건 또 뭐야? 뭐 대외 활동하는 것도 경쟁해. 그것도 뭐야? 물론 나도 이제 졸업하고 바로 첫 직장을 잠깐 다니긴 했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프리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그이 책을 썼잖아요. 그제 또래들 중에서 지금 사회에서 책을 낸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근데 문제는 제 지인들 중에선 책쓴 사람 많아. 좀 약간 네트워킹이 좀 그렇게 됐어. 그래가지고 어쨌든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죽고 싶을 만큼 아프고 죽고 싶을 만큼 막 힘들어서 막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살아가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수능 이제 앞두신 님도 이제 이틀 뒤에 되게 좀 정말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막 멘붕이 오는 수가 있어요. 이제 국어영역은 듣기 평가가 없으니까 국어영역 듣기 평가가 없어졌다지만 막 문제지 받아든 순간 이거 어디부터 손대야 돼? 막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. 특히 그리고 이제 3교시 영어 영역 때그막 듣기 평가하는데 막 아니 원어민이 왜 이리 빨라? 그럴 수 있어요. 나도 막 빨라서 막 스킵하는 문제가 있고 심지어 지금도 이제 그 학원 강사 활동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외국어 그 영어 영역 그 듣기 말하기 평가 그거 틀리면 청각 장애인이라고 그 비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. 물론 나는 그 사람 그렇게 해서 별로 안 들었지. 하여간 이게 막 그날 시험 끝나면 그 친구들하고 간단히 그 저녁은 먹을 수 있어. 같은 시험장 가는 친구들하고 저녁을 먹고 그래도 당일은 이제 피곤하잖아. 그리고 어차피 그날 경찰들 단속 빡셀 거라고. 그러니까 가급적 밤에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가족들이 수고했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야죠. 막 누구야 수고했어 하면서 안아주기를 바라야지. 그리고 이제 막또 이제 수능 끝나면 또 바로 기말고사 치를 거 아니에요. 기말고사까지 끝나면 좀 약간 좀 기분 전환도 좀 해보고 그러세요. 수능 끝나고 안 오면 광안대교 간 거예요. 아, 그러지 마요.
그 광안대교 어차피 자동차 전용 도로라 걸어서 못 들어가. 걸어서 못 가. 자동차 전용 도로야.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. 물론 우리 동네도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마포대교이긴 했어. 안 갔어요, 나도. 아, 물론 나는 이제 수능 때문에 간 거예요, 나중에. 진짜 죽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나는 거기를 갔었어요. 일산 호수공원까지, 먼 지역까지 갔었어. 근데 거기서 안 뛰어들고 왔어요. 왜냐면 동네에서 나면 금방 소문 나지. 어쨌든 그런 생각 하지 말고, 뭐냐? 그냥 한번 그 넘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. 뭐냐? 그 서울 오게 되면 뭐 시험 보러 서울 오거나 그러면 뭐 쪽지 보내놔요. 며칠에 온다고. 시간 되면 밥이나 사줘야지.